네? 몇 분 남았어요? 아, 지금요? 네. 잠깐만요. 좋지 않아. 5분!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토깽이네에서 새로 선보이는 컨텐츠. 뭐지? 토피아라는 피아? 챌린지. 피아? 마피아 게임을 접목시킨 챌린지를 할 건데. 뭔가 이거 새로운 게임이에요? 그래서 잘 안 나오면 역사 속에 붙여지는. 자, 여기 왜요? 보이시나요? 자물쇠! 문이 잠겼습니다. 방탈출이에요? 오늘은 첫 번째 예. 토피아는요. 예. 인간 대 괴물 방탈출입니다. 4명 중 1명은 인간인 척하는 괴물이고. 예. 그리고 저는 제가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예. 저는 관리자예요.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힌트를 한 번씩 드립니다. 예. 제가 만약에 괴물이 나오면 엉뚱한 힌트를 드리겠죠. 아, 당신도 관리자도 괴물이 돼요? 네, 우리 넷 중에 한 명 괴물이 될 수 있어요. 잠깐만! 근데 제가 사람이면 예.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. 인간은 모든 단서를 조합해서 열쇠를 찾아야만 탈출을 성공할 수 있고요. 괴물은 티 안 나게 방해를 해야 해요. 20분 동안 인간이 탈출하거나 괴물을 검거했을 시 인간 승리. 근데 인간이 탈출을 못하거나 괴물이 먼저 열쇠를 찾으면 괴물 승리. 오케이, 알았어. 이거 오늘 아주 재밌겠는데? 자, 두 장이 남았어요. 왠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남은 겁니다. 저는요, 사람이고 싶어요. 왜냐면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돕고 싶거든요.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, 절대로. 자, 다들 잘 뽑았나요? 그 종이는 주머니에 잘 갖고 계세요. 네, 있어요. 괴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종이를 뺏으면 계속 무서워. 계속 웃어, 아까부터! 괴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종이를 뺏으세요. 예. 그 사람이 괴물이면 검거된 거고 예. 사람이면 그 사람은 탈락돼서 활동을 못합니다. 자, 제한시간 20분 시작할 거고요. 단서는 총 5개!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. 시작! 이럴 시간이 없어요. 저는 일단 냉수 한 잔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먹어 참, 그거 그렇게 막 뛰어다닌다고 증거 빨리 찾고 빨리 탈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엄마 따라오지 마. 엄마 왜 그래? 빨리 탈출하는 거야. 엄마, 엄마 보이면 바로 보이는데 이때 그때처럼. 네. 잠깐만, 이번에 통화를 할까? 친구가 꺼지면 친구가 하자. 친구가 왔다. 단서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. 괜찮아? 화장실
단서를 왜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해놨지? 아 진짜 어디? 누나 벌써 지금 3분이나 올렸대. 뭐? 3분 20초 올렸습니다. 세탁실도 없어. 밑에도 없고. 아니 뭐 그렇게 단서를 이렇게 힘든 데다 찾은 거야 이거? 뭐? 너? 어떻게 알았어? 누나 지금 마스크 하는 거 같아. 여기 있나? 없는데? 이거 더 수상해. 따라오지 마. 다 따라오지 마. 찾았어. 아니 못 찾았어. 너는 찾았어.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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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알았어. 아빠. 어? 찾았지. 뭘 찾아? 찾기는. 찾았지. 뭘 찾아? 왜 그러세요? 못 찾았단 거예요. 못 찾았는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또? 자 12분 남았습니다. 와 빨리 와 빨리! 너 왜 나한테 와? 왜요? 할 말 있어요? 힌트죠? 힌트죠? 아 그래 힌트야. 오케이 알았어 이리 와봐요. 힌트는 수수께끼를 맞히셔야 합니다. 첫 번째 문제.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은?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.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? 딸! 힌트 획도 못 하셨습니다. 엄마 힌트. 너 그래. 모든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은? 잠깐만. 땅 모든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을 땅. 대충 한다고? 응. 딸! 뭐였어 동덕? 얼렁뚱땅입니다. 얼렁. 힌트 주세요. 힌트. 아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고 안 불면 흔들린다. 이거. 네. 빨리 시간 없어요 알았어, 지금. 알았어. 자 주세요. 뭐야 이거는? 이거는 이게 그거의 힌트? 힌트입니다. 공자자 찾았으면 누나 찾아. 나 못 찾았어 진짜. 뭐? 근데 너 아빠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고? 그냥 나는 아빠 믿을 거야. 너? 그래? 초가 봐. 뭐야? 안과 봐. 나린이 너가 맨 처음에 단서 보여줘서 아빠도 아까 토끼씨한테 수수께끼 맞춘 거 있거든? 자, 아빠는 요거. 너랑 나랑은 같다 피하는 거야. 알았어? 아빠도 너 믿을 테니까 너도 아빠 믿어. 알았지?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2층에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 단서를. 이런 데 있을지 몰라. 이런 데 어? 뭐야 이거? 안되겠어.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같이 팀을 해야겠어. 어떻게 알고? 뭔지 알겠어. 일은 일찍 가서 일찍.
앞에 지금 시간이 없어. 좀 진짜 마음에 들어. 네! 네! 몇 분 남았어요? 아 지금요? 네. 잠깐만요. 5분! 어떻게 알고? 그냥 나는 아빠 힘들 거야. 자 너네! 잠깐만! 달인 너 찾았어! 얘 지금 놀고 있는데? 자 나 이리 와봐. 둘이 어디가? 어디가? 뭐하세요? 뭐야 찾으러 다니죠? 지금 이거 이러는 건 없잖아요. 아니 뭐 그래도 돼요. 아니 이러는 건 없잖아요. 괴물을 처치해도 되지. 아 내주세요. 아, 나한테 왜 그래. 야! 야! 괴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종이를 뺏으세요. 예. 그 사람이 괴물이면 검거된 거고 예. 사람이면 그 사람은 탈락돼서 활동을 못합니다. 뭐야? 지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야! 뭐야 너는! 맞아? 확실해? 너 일로와! 빨리 다리도 부르지 마. 빨리 와. 너만 와. 너만 다리 돼. 안 돼. 봐봐. 어 잠가버렸어. 야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. 다리인데 알려줘야지. 왜 사람인지 괴물인지 몰라. 그 셋 중에 한 명 괴물이면 어떡하라고. 봐봐 뭐야. 이건 신지잖아. 야 이거는 탈취다 탈취. 달인아 달인아 아빠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. 아빠가 괴물이라고. 야 엄마 잡아 뺏어. 뺏어 아니 이리지 거실에서 뺏어. 여기 야 계단이라 아빠. 야 아빠 사람이야. 그래 아빠 사람이야. 야 계단으로 엄마 내려가. 엄마. 내려가 일로 와. 일로 와. 그냥 뺏어. 빨리 내려와. 당신. 내려와. 아빠 사람이. 아. 아이 그거를 왜 열었어? 엄마라. 아니야. 야 그럼 니네 둘 중에 한 명 괴물이지. 아니야 진짜 아니야. 너는 진짜 아니야. 셋 중에 한 명 괴물이면 어떡하라고. 나리나 다리나 아빠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. 아빠가 괴물이라고. 야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야지. 반대로 괴물이야. 저는 지금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찾을 수 없고 제가 괴물인 게 검거가 되면 탈락. 야! 어디 있어? 엄마 잡아! 뺏어! 자! 너 괴물이야. 잡아! 잡아! 자, 몇 분 남았어요? 1분 22초 남기고 우리 사람진 승리야. 미안하지만 이거는 단속 투어. 내가 괴물이라서 네. 가짜 증거를 준 거야. 내가 여긴 증거 안 써있잖아. 힌트라고 안 써있잖아. 어쩐지. 단서 1은 속담이고 단서 1은 여기 있어요. 속담 등장 밑이 어둡다. 그 다음에 단서 4 단서 5 비밀번호. 등장 밑은 어둡다 비밀번호. 이거는 1층인 것 같아. 이거는 이거 안 가봐. 아 혹시 야 여기 밑인가? 여기 밑인가? 여기 밑에 한번 찾아봐. 안 야 이거 뭐 같아 다린 씨? 너 초성 잘 맞히잖아. 도어라게 했나 보네. 아! 열다! 열다! 빨리 열어. 돌려주세요. 오케이. 잠깐만. 자 열어주세요. 야! 시사한 사람 같은 일하고 아닌 척하고 가짜 힌트를 줬어. 야 은진이랑 얘들아 형님 일로 와 뭘 은진이야. 일로 와 진짜 맞았잖아.
치킨 하나 가지고 되겠어? 야 응진이. 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. 뭐?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. 야 이런 치킨도 있어요? 야 이 사람들아 맛있게 먹어. 순살이네 이거. 순살 편하라고. 빨갛게. 오 바삭 소리. 맛있겠다. 냄새 맛. 냄새 진짜 좋아. 네. 아 진짜 코리아 갖다 대지 마세요.